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옛날 이야기 전문가이기도 한데, 오늘부터 한번 한국의 신화, 우리나라의 신화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한 번도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부계 선생이 쓴 규원사화에 나오는 세상 창조 신화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 세상은 온통 커다란 암흑덩어리였다. 음과 양이 서로 갈라지지 않고 마구 뒤섞여 닫혀 있었다. 하늘과 땅도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다. 해, 달, 별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생물들은 자취도 없었다. 그뒤 수억만 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세상에 환인이라는 신이 나타났다.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작은 신들도 나타났다. 이에 환인은 세상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수많은 작은 신들을 거느렸다. 하늘의 신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환인은 환웅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세상이 너무 오랫동안 어둡게 닫혀 있었다. 이제부터 내가 큰 기운으로 조화를 부려 세상을 만들도록 하라. 명을 받은 환웅은 여러 작은 신을 거느리고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먼저 깊고 검푸른 세상에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혼돈을 뒤흔들고 벼락이 치며 어둠을 크게 진동시키고 놀라게 했다. 그러자 있었던 세상이 처음으로 크게 열리며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비로소 세상이 이루어졌다. 다음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 해와 달은 수레바퀴처럼 서로 구르며 돌아 밤과 낮이 구별되었다. 낮에는 해가 떠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어두운 밤하늘을 희미하게나마 밝혀주었다. 별들은 어두운 밤하늘에서 아름답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또 해와 달을 순환시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계절을 차례로 돌게 하여 햇수와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나 땅에는 아직도 물과 불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환희는 다시 아들 환웅에게 명을 내려 다시 한번 크게 신의 조화가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자 세상의 불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물기운은 아래로 내려가 땅과 물이 구별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구별된 땅과 물에서 온갖 생물이 생겨났다. 다시 수천만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환희는 다시 환웅과 여러 작은 신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이 힘써 천지가 분별되고 만물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 일에 너희들이 공로가 참으로 크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을 만들 테니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라. 사람은 하늘과 땅과 함께 세상의 세 가지 근본, 곧 삼재가 될 것이다. 말을 마치자 환희는 천지의 가장 올곧고 밝은 기운과 신령하고 빼어난 성품을 가리어 뽑아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상.